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네. 오랜만에 그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여기 네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25년째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영화 평론계 아이돌 우리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저는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관심사가 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잡다해서 뭐 책이나 음악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 평론가입니다. 아, 말 그대로 굉장히 뭐 그냥 예, 깊숙하게 넓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유퀴즈 섭외를 받고 출연을 결심한 뭐 좀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뭐 좀 이전에 유노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 예, 예, 했었죠, 했었죠. 그때 맞아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뭐요? 그래서 오늘 그 소원 풀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뭡니까? 네. 사인을 받으려고. 네. 사인 진짜요? 네, 정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좀 약간 사인을 특이하게 받는데요. 예. 초병원에 그러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렇게 못 했거든요. 아, 그 뭐 실례예요? 그 얘기하시면 되지. 두 번째니까 오늘은 좀 부탁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올해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뭐 이전에 기자 시절 했던 것까지 합치면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원래 기자님이셨어요? 네, 원래 일간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할 때도 영화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사실 이제 기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꼭 영화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영화책을 썼었거든요. 영화책을 써주셨어요? 네네. 아, 이 친구는 이제 영화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서 네. 그쪽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좀 조직 생활에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늦게 깨달았죠. 10년 넘게. 잘 다니다가 그때 제 심정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망가져도 좋아 이런 느낌. 네, 그냥 밖에 나가서 내 혼자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직장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너무너무 이제 그 갈등을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다 결심을 못했는데 당일 출근을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지각을 했고 약간 3층 버튼을 딱 눌렀는데 3층에 도착하는 순간 제가 바로 다시 1층을 눌렀어요. 왜요?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공간이. 네, 그래서 나갔다가 한참 마음을 사귀고 다시 들어가서 사표를 써서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철없게 충동적으로 그만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유퀴즈에서 나오게 되고. 아, 그러니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된 겁니다만. 글쎄만, 사인도 못 받을 뻔했어요. 그게 목적인데. 네. 그 지난번에 나왔던 기주 씨도 그렇고. 네네. 그 일을 하시다가 네. 그 하루아침에 딱. 근데 이게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네. 기주 씨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일보다는 네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렇죠. 찾아가야겠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는 반대죠. 반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행로를 바꾸는 사람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깥에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서 그쪽이 날 끌어당길 때 네. 인력이 작용할 때. 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사실 속은 연기자였어요. 반대로 안에 뭔가가 안 맞고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밀어낼 때 청력이 작용할 때 고급지다. 고급져. 네, 그래서 그래.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짜. 바로 그 저는 이제 이유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래서 네, 밖에 어떤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님이 난 어떻게 돼도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영화 평론가를 25년 정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세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몇 편 정도의 영화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대략 추산해 보면 만 편 정도. 와, 만 편? 네, 네. 25년이 만 편? 네. 와, 그러면 1년에? 1년에 몇 편 정도 보시는 건가요? 요즘은 한 2, 300편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2, 300편을 보셨어요? 요즘은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봤을 땐 제가 기록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연수를 갔었거든요. 네, 네. USC라는 대학에 1017편 봤어요, 1년 동안. 1년에 1017편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에 3편? 네. 하루에 3편? 네. 하루가 정말 바빠요. 영화 3편 보려고 하면. 아니 너무 바쁘죠. 네, 거기다 이제 여행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인생에서 1년을 보냈던
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한편으로 야 부럽다 하고 영화 그냥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네. 그냥 뭐 이게 또 막상 일로 하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결혼하고 약간 비슷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 해도 결혼하면 다 그런 환상이 깨진다고 말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환상이 어차피 깨질 결혼이라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낫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 일에서 오는 치명적인 권태 같은 것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저처럼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일에서 오는 치명적인 권태. 이거 좀 써놔야겠다.